안녕하세요, 레츠 여러분. 오늘 또 알집을 꺼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이번에는 레슬. 네, 레드 슬레이트고요. 5월 15일 날 알집 물었고, 지금 오늘 날짜는 7월 8일. 7월 8일이에요. 시간이 얼마큼 많이 지났고요.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. 인시처는 골리아드 인시처 하고요. 골리아드 인시처 써가지고 얘가 커요. 지금 성체 작년에도 알집을 물었던 레드 슬레이트고요. 지금 알집은 잘 관리하고 있죠. 아주 잘 관리하고 있네요. 알좀 느낌은 좋네요. 알좀 느낌은 좋아요.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온도가 보시면 26.5도 자온도가 설정되어 있는데요. 먼지 왔네요.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지금 자온도가 잘 안 켜져요. 자온도가 잘 안 켜지다 보니까 여기 지금 매칭시킨 애들 여러 마리가 있는데, 여러 종들이 많이 있는데, 지금 온도가 일반적으로 열이 켜졌을 때는 온도가 좀 많이 올랐다가 요새 안 켜지니까, 설정한 온도값이 있더라도 지금은 잘 안 켜지다 보니까 온도가 좀 낮아요. 낮다 보니까 애들 알집 부화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알 상태는 많이 좋아요. 알 상태 좋고 안에도 좋은 것 같아요. 느낌은 좋아서 이번에는 잘 된 것 같은데. 한번 뜯어 볼게요. 찌징. 지금 보시면, 네, 드디어 성공을 했네요. 애들 다 림프 상태고요. 림프 상태여서 이 상태로 알 봉합을 해서 다시 관리하도록 할게요. 얘들은 따로 인큐 돌리지 않고 인큐에 알 봉합해서 이렇게 봉합해서 인큐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클린하게 잘 됐네요. 알집 봉합 수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카시 테이프로 막는데, 막아서 이렇게 입구를 막아주는 거예요. 네, 뭐 추파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, 이거 할 때 꼭 안에 상태를 봐야 돼요. 안에 알이 썩었거나 뭐 다른 뭐 알들 상태가 안 좋거나, 알이 썩었거나, 아니면 림프가 죽은 게 있거나, 까만색이 보이거나, 이럴 때는 이렇게 막으시면 안 되고요. 다 꺼내서 그런 애들 다 빼내시고, 그리고 나서 다시 알집에 넣고, 그 다음에 알집 봉합수술을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. 알집이 공중에 떠있게 만들어서 관리를 해서 스파이더링이 될 때까지 놔뒀다가, 스파이더링이 되고 나서 스파이더링 관리통으로 다시 옮겨서, 바닥체가 변경된 거죠? 네, 바닥체 변경시켜서 놔둔 다음 애들이 유체가 탈피가 될 때까지 놔두시면 돼요. 지금은 유체로 다 탈피한 거고요. 탈피 껍질 보이죠? 네, 이 상태에서 애들 따로 개별적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. 하나 더! 여러분들 이렇게 놔두면 최소 한 달까지 거의 대부분 개체들이요, 종들이요, 한 달 동안은 잘 살아있어요. 같이 산다는 소리죠. 근데 그 이후부터는 대부분 서로 잡아먹어요.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 달 동안 잘 살기 때문에 뭐 합사가 가능하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. 대부분 애들 잡아먹습니다. 합사시키지 마세요.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